Hi, welcome back to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YouTube channel. EG4K는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선택해서 그걸 좀 더 보다 쉽고 또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엔 12번째 그런 기초영법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과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두 3시간에 걸쳐서는 의문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의문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문부사의 대표적인 what, who, which 세 개의 의문부사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문부사는 이제 의문부사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문을 하는 것, 질문을 만드는 것은 앞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대해 했었죠.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you are a student 하면은 너는 학생이다. 그런데 너는 학생이냐면 어땠어요? 주어고 동사하고 바뀌어서 비동사하고 바뀌어서 I was student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Yes, I am. No, I am not. 그랬죠. 그 다음에 do 동사 일반 동사는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은 내가 피아노를 치니 할 때는 앞에다 뭘 붙였어요? Do를 붙였죠. Do I play the piano? Do I play the piano? 이렇게. 그럼 yes you do, no you don't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can이니 이런 조동사를 써서도 했었죠. Can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영어 말할 수 있니? 그러면 yes you can, no you can't 이런 것이 의문문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 있습니다. 다른 형태 그것을 갖다 WH라고 그러는데 6WH라는 게 이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것을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여기에는 없지만 how 어떻게라는 그런 부사. 그러니까 W로 시작되는 이 여섯 개의 부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는 너 뭐냐? 그 다음에 쟤는 누구냐? 너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 너는 언제 왔냐?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왜 그것을 하니?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떤 것을 하는 질문할 때는 이 의문부사를 갖다가 문장 제일 앞에다가 의문부사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make a box? 이것은 can you make a box? 여기 이제 의문 question mark 있어야 되죠. Can you make a box? 이런 거를 질문하자고 하면은 who can make a box? 누가 여기 who 누가 can make a box 상자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제일 문장 앞에다가 이 의문부사를 쓰면은 누가 박스를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부사를 물어보면은 what은 사물에 대해 주로 쓰고요. 주로 쓰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직업을 물 때는 what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who는 주로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which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 어떤 일. 나는 노래하는 일과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하면 당연히 노래하는 걸 좋아하겠죠. singing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의문부사의 특성은 이게 의문부사가 문장,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누구예요? I am Jane. 나는 제인이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되죠. 너는 누구야? 나는 제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Yes, I am Jane. 이렇게는 못합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하면 그래, 나는 제인이야. 아니, 나는 제인이 아니야. 이렇게는 못하니까요. Who, why, what, which, where, when 이런 걸로 물어보면은 yes나 no를 대답 쓰지 못한다. 그래서 비동사를 할때 앞에 얘기하는 일반 동사는 do를 써서 만드는 동사 또는 조동사로 만드는 그런 의문문들은 전부 다 뭘로 답변했습니까? Yes, no로 답변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의문문은 의문부사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의문문은 뭘로는 대답을 못한다. Yes나 no로는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Yes나 no 없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질문에 바로 너는 누구냐 하면 내 이름은 누구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서 왔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다 하면 되지. 그래 나는 어디에서 왔다. 아니야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는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부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언제든지 뭘로 yes나 no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문부사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또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의문부사를 나눠서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하면은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이지 4K에서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한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해서 될수 있으면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해서 그 학습 시간 내에 다 소화가 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온라인 강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그러고도 이해가 아직 안 됐으면 또 들으면 되고요. 그렇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무한해서 반복해서, 이게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사이트 같으면 돈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건 뭐 무료로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이 좀 빠른 편이죠? 빨라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나쁘면은 그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그 속도를 0.75로 골라서 하면은 0.75로 골라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말이 느려지니까요. 느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복습할 때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1.25를 누르면은 1.25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빨라지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그 유튜브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what, who, which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hat은 어떤 물건이 있을 사물이라는 건 물건입니다. 물건이 있을 때그 물건이 이름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What's this는 What is this입니다. What's는 What is를 줄여서 What's라고 그러죠. What'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게 뭐야? 그러면 It's a MP player. 그것은 뭐야? MP3 player야. It's a computer. 그건 컴퓨터야. It's a cell phone. 그건 휴대전화야. 그렇죠? 사물. 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또는 누가 뭘 가지고 있으면 What is it?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What is it? 네가 가지고 있는 거? What is it? 그러면 is 대답할 때는 is What is this? 이건 그것은 물어봤으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사과 같은 What is this? It's an apple. It's an apple. 사과 같으면 It's an orange. It's a pear. 그렇죠? It's a cup of coffee. 이거 커피야. Cup of coffee. 그 전에 cup of coffee, glass of water 배웠죠? 이거 just water. 그저 물이야. 단순히 물이야. 그냥 물이야. 그러죠? It's just water. It's just water. 또는 it's a glass of milk. 이건 밀크야. 밀크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what으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What is this? What은 주로 사물에 대해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한테 그걸 물어볼 때는 What is he?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m I?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할 때는 내 직업은 뭐야? 할때 물을 때 그걸 what으로 물습니다. What is he? 그의 직업은 뭐야?
What are you? 네 직업은 뭐야? What am I? 내 직업은 뭐야? 이렇게 어떤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is a policeman. 그런 경찰이야. What are you? What are you?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I am 그래야 되겠죠.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다 그렇게 해야 되죠. What are you? 하면 I am a teacher. 나는 교사야. What am I? 이제 어떤 묻는 사람이 그럼 내 직업은 뭐야? 그러면 내 직업은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이렇게 What is he? 하면 he로 받고 What are you? 하면 I로 받고 What am I? 하면 you로 받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직업을 물어볼 때 what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is? 그렇죠? 만약에 복수가 되면 What are they? What are they? 하면 되죠?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러면 they are apples. 사과들. They are apples. What is this? 하면은 It is an apple. 이렇게 단수로 물어봤을 때는 an apple 이렇게 하고요. 복수로 물어보면 복수로 대답하면 되죠. What are they? 하면 they are. They are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o. Who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건데 사람한테 이제 What are you? 하면 직업을 물어봤는데 Who are you? 하면 어떤 이름이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어떤 누가 어떤 소녀를 데리고 있으면은 그 소녀를 가리키면서 Who is he?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Who is he? 그 남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대답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거나 그 사람과 자기와 관계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He is Tom. 쟤 톰이야. 쟤 톰이야. 하면은 Who is he? 하면 He is Tom. Who is she? Who is she? She is Jenny. 제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Who is he? 하면은 예를 들어서 He is Tom. He is my brother. 얘는 Tom인데 내 동생이야. Brother는 이제 형제 형이건 동생이건 다 그걸 brother라고 합니다. Brother 형제를 갖다가 위에 형 같으면 elder brother. 그 다음에 동생 같으면 younger brother 이렇게. 영어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 형제야 이렇게. Who is she? 하면은 she is Jane. 그녀는 제인인데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내 자매야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which. Which는 어떤 것. 어떤 것이라는 건 대개 한 두 개가 있을 때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라 할 때 which를 갖다 얘기를 한다. 골라서 대답을 해라 그럴 때 주로 둘 중에서 선택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which do you like better? better는 무엇을 더 well, better, best 그랬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형용사에서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을 배웠죠?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렇죠? 그럼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할 때는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럽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러고는 비교할 것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izza or Spaghetti. Pizza or Spaghetti. Spaghetti 있죠? Pizza하고 Spaghetti. Pizza와 Spaghetti 둘 중에서 뭘 더 좋아하느냐? 너는 Pizza와 Spaghetti 중에서 뭘 더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냐, 뭘 더 좋아하는 거죠. which는 무엇을 더 좋아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pizza or spaghetti? 만약에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려면은 which do you like? pizza or spaghetti 하면 되죠. pizza or spaghetti 중에서 뭘 좋아해? 이렇게. 뭘 더 좋아해 하려면은 which do you like better? pizza or spaghetti 하면 뭐라고 그래요?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Spaghetti보다 pizza를 좋아하더니 그냥 답변은 단순하게 그냥 pizza
또는 스파게티 하면 됩니다. 고르면 되니까 피자 or 스파게티.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I like pizza. 응? I like spaghetti. 예. I like spaghetti. I like spaghetti better. 응? I like pizza bett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 부사를 가지고 얘기했죠. 의문 부사 무엇인가 하는 걸 갖고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알맞는 것을 골라 가로 안에 쓰시오 그랬죠? 네, 지금 what, who, which, what은 뭐예요? 뭔가 이름을 물어볼 때, 뭔 직업을 물어볼 때 쓴다고 그랬죠? who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물어볼 때 who를 쓴다고 그랬죠? which는 둘 중에서 어떤 걸더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를 얘기를 할때 which를 한다고 그랬죠? which를. 그럼 봅시다. A하고 1번 A하고 B가 대화를 하죠? Did you do last night? 어제 뭘 했느냐 그 말이죠? 어제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누가 어제 했느냐? Who did you do? 너는 어제 누가 했느냐? 말이 안 되죠? Which, 너는 어떤 것을, 네가 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는,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어제 뭘 했니? What did you do last night? 그러죠? 그러면, I watched the movie. 나 영화 봤어. I watched the movie. 이렇게. 이건 What did you do last night? 그 다음에,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This or that? This or that? 자, 둘 중에서 어떤 걸, Do you like better? 어떤 걸더 좋아하느냐 그랬죠? 이때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미 what하고 which 골랐으니까 나머지는 who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세개 있는데, 보기가 세 개면 하나는 두 개를 알면 공짜로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하니까 is she 하니까 she is my sister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름이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Who is she 하니까 she is my sister 또는 그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죠. She is Mary. She is Ari. 이름을 얘기하고 덧붙여서 she is my sister 할 수도 있고 그냥 관계만 얘기해서 저게 누구야? 저 여자애가 누구야? 내 자매야. 이렇게 얘기할 수, My sister.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래 가로 안에 그런 단어를 갖다가 배열해가지고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런 의문문을. She is my teacher. 그랬으면, She is my teacher라는 건 뭐예요?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직업을 얘기할 때는 뭘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까? What으로 물어보라 했죠? 그냥 What is she 해도 됩니다. 아니야, She's my teacher. 이걸 할 때는 Who로 물어보면은 Who is she? 하면 She's my teacher가 되죠. 만약에 What으로 물어보고 싶으면은 What으로 물어보고 싶으면은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 여자는 무엇을 해? 또는 What is she? What is she 하면 되죠? What is she 하면은 she is a teacher 그런데 여기는 what is she가 아니라 do does가 나왔으니까 what does she do? 그 여자는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배점 되죠. 아내가 뭐가 있으면은 what is she만 있으면 what is she 하면 she is a teacher 하면 됩니다. 또는 who is she 하면 she is a teacher. teacher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니까요. She is my teacher 있으면은 who is she 하면 she is my teacher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what으로 물어야 됩니다. What is she 하면 she is a teacher 그러더나 what does she do 하면은 she is a teacher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he's Mr. Johnson. he's Mr.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죠? 이름을 내겠어. 이름을 내기면 뭐로 물어보라겠습니까? Who로 물어보라고 했죠?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He is Mr. Johnson. Who is that woman? 하면
She is Mrs. Johnson. 이렇게 who that man is를 갖다가 배치를 해서 who is that man 하고 물어보면은 he is Mr. Johnson 하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쳐쓰시오 그랬죠? What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여름과 겨울 중에 뭘 더 좋아해? What do you like better? 뭘 두 개 중에서 고를 때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What이 아니라 which를 쓰라고 그랬죠?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여름과 겨울 중에 뭘 더 좋아해? I like summer better. I like winter bett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wrote this letter? 무엇이 이 편지를 썼어? 편지를 쓸 때 요즘은 뭐 그냥 컴퓨터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편지를 쓰는 게 없었죠. 그냥 컴퓨터가 쓰더라도 사람이 쳐넣어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결국 사람이니까 what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누가 편지를 썼나 물어봐야 되죠. 그럼 누가 쓰니까 뭐예요? Who wrote this letter?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야? 누가 편지를 쓴 거야? 과거에 썼죠? write의 과거형 wrote. Who wrote this letter? 이 편지 누가 쓴 거야? 그러면 누가 썼다고 얘기하면 돼요. Ari wrote this letter. Ari wrote this letter. 또는 Ari did it. Did it.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o do you do after school? After school. 학교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 그 말이죠. 무엇을 해? 너는 학교 끝난 다음에 누구를 해? 이건 말이 안 되죠? 너 학교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What do you do? 그래야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너 방과 후에, 방과 후라고 그러죠? 학교 끝난 다음에 뭘 해? What do you do after school?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Yes, no? No. Yes, 나 no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죠? Yes, 나 no 없이 그냥 답변해야 됩니다. What do you do after school? 하면 뭐예요? I play baseball. 넌 학교 끝나면 baseball, 야구해. I usually, 보통, go to the park. 공원에 가. I go to the park to walk the dog. Walk the dog. 개 산책시키러 공원에 가. 그렇죠? I rest. 나는 쉬어. 이런 식으로 yes, no가 아닌 그런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I watched the movie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렇게 말해야죠. What did you do last night?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좋아하는가 볼 때는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이것과 저것 중에 뭘 더 좋아해? 이것은 묻는 사람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자기 앞에 있는 걸 this라고 그러고 멀리 있는 걸 that라고 그럽니다. 이것, 저것, 우리도 그러죠?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 저것은 멀리 있는 것.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 my sister. Who is she? 그래야 되죠? 그러면 she is Jan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름을 얘기하나 이런 관계를 얘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she is a teacher라면은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렇죠? 만약에 she is my teacher이다 그러면은 who is sh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she is a teacher니까 직업을 물어보니까 what does she do? 그 여자는 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Mr. Johnson. He is 이름을 얘기했죠? 그러면 who로 물어봐야죠.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하면은 he is Mr. Johnson 하고 답변할 수 있고요. 틀린 것 중에 골라라죠. What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이렇게 뭘 고를 때는 what do you like가 아니라 which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what wrote this letter?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람이 써야 되죠. 그래서 who wrote this letter?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ho do you do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뭘 하느냐?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됐죠? 자, 의문부사는 뭐라는 거였어요? 의문부사는 의문문을 작성하는 그런 부사라고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게 6W라고 합니다.
또는 OW, which를 빼고 OW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육하원칙.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which 대신에 how, H-O-W, how를 써서 그걸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의문부사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글을 작성하시오. 뭘 갖다 신문 기자가 뭘 쓰는데 그냥 누가 했는지 무얼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기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사를 쓸 때는 이 육하 원칙에 여섯 개의 원칙에 쓰라고 which 대신에 how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OW1H 예? 이것을 갖다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문 부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의문사에 이제 쓰는 것은 문장 제일 앞에 쓴다 하는 거더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who나 what을 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건 yes, no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직접 답변해야 된다. yes, no 없이. 그래서 그 세 가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건 뭐 저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It's a pine tree. 그건 소나무야. It's a cell phone. 그건 휴대전화야. 그렇죠? It's a cat. 그 다음에 복수 같으면 What are they? 이런 물어보면 되죠.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러면 they are tables. They are boxes.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is he?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he is a policeman 하고 답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o는 이름이나 관계를 물을 때 Who are you? 하면 Who are you? I am Tom. I am Tom.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얘기하면 I am your friend. 나 너 네 친구잖아. 나 몰라? Who are you? I am Tom. I am your friend. 나도 친구야. 몰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선택할 때는 what이라고 보다 which do you like better? 하면은 A, B를 열거를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서 한번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뭘 따라서 연습 문제를 쭉쭉 풀어보고 그 다음 그 연습 문제가 답변과 맞은지를 확인해 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공부를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내일이든지 또는 다음 주든지 자기 스케줄을 정해서 아직 공부가 안 끝난 사람은 한번 반복해서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때는 훨씬 더 잘 알게 되죠. 이미 이걸 다 아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 완전히 의문부사에 대해서 의문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화국이었고요. 제 학습 사이트죠. 이것은 제 학습 사이트에 가서 다양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G4K는 이 채널의 이름 검색할 때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화국 교수랄지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에서 지메일에서 검색하시면은 아주 다양한 학습 자료를 모두 무료로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지금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에 이미 한 10년 전에 퇴직한 명예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걸 제작해서 무료로 다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제 학습 사이트를 알려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거기에 가면 나중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공부나 하면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부사, 의문부사 2편, 그 다음 시간에 3편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